우리 정부의 신속하고 또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시작된 코리아 프리미엄 열풍의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K프리미엄 살리자 캠페인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의 제조업은 전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율은 30%를 하회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제조업이 위기에 봉착하며 한국형 스마트 제조가 그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윤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성화와 수출 부진이 제조업의 직격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태 지속 시 국내 제조업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장기화 대응이 필요한 가운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스마트 제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는 제조업의 생산부터 제품 구조가 스마트하게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신제조업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제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마트 제조 혁신이 이뤄지게 되면 기계, 조선, 스마트 그리드, 3D 프린팅, 엔지니어링에서 생산 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전에는 튼튼하고 싸고 이런 제품들이 좋았는데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만족을 주느냐라는 서비스나 다른 가치들이 융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생산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연하게 바뀌어야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체는 총 6만 개로 스마트 공장 도입률은 20%가 안 됩니다. 지난해까지 스마트 공장 11,800개를 구축했으며 2022년까지는 3만 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는데 업체들이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용이 비쌀 거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공장을 통째로 바꾸는 것들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의 목적은 사람을 쫓고 완전히 생산 배치를 바꾸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원래 스마트 팩토리는 이게 퍼즐 모듈형이에요. ABB 같은 업체는 모듈이 조금씩 들어가서 하나씩 바꿔주고 이걸 최적화하는 개념들을 제시를 해요. 또 일자리를 위협받는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제조업과 새로운 일자리들, 새로운 산업이 생긴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공장, 기존에 있는 기업 또는 공정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공장이나 기업에서 그 고용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새로운 제조업에서 3D 프린팅이나 솔루션이나 로봇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 산업을 빨리 일으켜서 그쪽의 고용을 창출해야 된다는 전략으로 대체가 돼야 되지 않나. 스마트 제조업이 활성화하려면 실내 자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데이터를 내놓고 활용을 하는 게 다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된다라는 이러한 그 전망, 이해 이런 것들이 약간 떨어지고요. 실내 자산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데이터를 주면은 내 것만 착취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선입견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오해거든요. 우리나라 제조업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조하는 과정에서의 엄청난 노하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게 공정 간에 흘러서 또는 기업 간에 공유가 되어서 훨씬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걸 최근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스마트 전략을 강조하는 등 스마트 제조업 도입 시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정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고 스마트 제조 또는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얘기가 되면서 작년에 조사를 했을 때 2022년을 당겨줬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기업들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 글로벌 경쟁에 노출이 많이 돼 있고 우리 국내에서도 경쟁이 빠르기 때문에 훨씬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 제조 르네상스라고 해갖고 그 정부가 제조 비전을 그 제시한 게 있어요. 그 비전이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2025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그때는